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해발 450m 우두산 아래 문을 열고 나가면 아름다운 산세를 보면서 바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 산책하다가 시원한 계곡물 찾아 발을 담글 수도 있고 산새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들으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입니다.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가기 전 우두산을 병풍삼아 별장 같은 주택이 여러 채 보이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주택은 막힘없는 전망, 마당에는 배드민턴장을 갖추고 혼자 또는 둘이서 딱 쉬기 좋은 사이즈의 세컨하우스용 주택입니다. 청정한 지역에 삶의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주택 매매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겠죠? 본 영상의 매물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고 또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일 1-2일 전 답사 예약하시는 에티켓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경남 거창군 가조면은 거창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중앙을 관통하며 지방도 1099호 및 1084호가 각각 가북면과 합천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치세는 표고 230에서 400m로 내륙 고산 준령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질의 온천수가 부존하고 있어 가조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조면에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알려져 있는 우두산, 비계산, 미녀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 뒤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우두산은 높이 1046m로 산의 형세가 소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우두산이라 하며 9개의 봉우리 중 주봉이 상봉인데 주봉보다는 의상봉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참선하던 곳이면서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안봉으로 이루어진 의상봉으로 올라가면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을 비롯해 장군봉, 상봉, 비계산, 처녀봉, 박유산 등이 한눈에 내려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경관도 빼어나고 등산, 계곡 물놀이 하기도 좋지만 입지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운전이 미숙한 하소장은 무엇보다 해당 주택으로 오는 도로가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IC들 나와서 널널한 도로, 노래 두 곡이 채 끝나기 전에 닿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마트, 우체국, 보건소, 식당, 카페, 카센터 등등 웬만한 편의시설이 있는 가조 면사무소 소재지 차량 7분, 거창군청 차량 20분, 가조 IC 차량 6분, 대구 IC 차량 3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의상봉 아래 천년 고찰 고견사까지 도보 약 35분, Y자형 출렁다리 도보 약 20분, 365일 물이 흐르는 계곡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면적은 326평, 지목은 대지, 형상은 사다리, 고전은 평지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축종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축종은 자막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토지 경계 내를 살펴보시면 차량 주차는 마당 내에 두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사용 승인된 해당 주택은 지상 1층 주용도 단독주택입니다. 연면적 16평으로 건축 면적도 연면적과 같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시면 주 건축물 단독주택 14평, 부속 건축물 창고 약 2평입니다. 창고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이며 지붕은 징크 금속으로 주택의 높이는 3.9m입니다. 해당 주택의 방향은 주 거실창 기준 남향이고요. 주택의 입주는 매수인과 협의 입주 가능하며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주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비 6m의 포장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오늘의 주택 안내하겠습니다. 자연석 앞으로 보이는 간정은 개인 간정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디딤석이 깔려있는 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쪽 방향에 또 하나의 간정이 보이는데 이건 마을에서 사용하는 간정이라고 하네요. 주택 앞으로 야외 수도가 보이고요. 우선 주택 기준 북쪽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자연석을 쉽게 볼 수 있네요. 가스통이 보이고 있죠. 난방은 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건축물은 무엇이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창고입니다. 배드민턴 장인데요. 주인분이 배드민턴을 좋아하셔서 이 집을 사셨을 때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난로도 있고요. 토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경계들을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키 낮은 나무의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더 자세히 보시면요. 축대가 자연석입니다. 주택 서쪽 측면입니다. 주택 외부 곳곳에 보안을 위해서 센스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가동이 되고 CCTV도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는 우두산의 의상봉으로 보입니다. 의상봉 맞죠? 이 주택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우두산, 장군봉, 의상봉, 상봉을 등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인분과 답사 예약을 하고 갔을 때도 점심 식사 전에 우두산 한 바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택 마당에는 디딤석과 작은 돌이 깔려 있고 수구, 그 외 나무, 그리고 곳곳에 큰 자연석이 있어 풀과의 전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 앞으로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곳곳에 야외 수도가 있어 마당에 있는 나무와 꽃을 관리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수도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비가 오는데 마당에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이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벽면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은 크게 내구성이 좋고 낮은 열 전도율과 방음, 차음,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낮은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주택 남쪽 방향 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뷰가 훨씬 더 멋진데 카메라에는 예쁜 풍경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실내는 심플합니다. 서쪽으로 창이 있는 침실 하나, 욕실 하나, 거실과 현관 사이에 중문은 없습니다.
뷰가 설치되어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도 좋죠. 주택 내부에서 주방이 다소 넓은 편인데 상부장이 없는 싱크대, 개수대 위 창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치사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주방 앞으로 나무 계단이 있죠. 여기에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내는 도시의 다소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하는 세컨하우스 용도의 주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